안녕하세요. 글쎄 목사입니다. 거리가 온통 향수를 뿌려놓은 것 같이 꽃향기로 가득합니다. 올해 봄은 다른 해 봄보다 유난히 더 푸르고 유난히 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이 그랬을 듯합니다. 자, 글샘 처리 채본집 30번째 순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입니다. 자, 채본집을 살펴보면 물고기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친 물살을 헤치고 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 알을 놓고 생을 마감하는 연어를 표현을 했는데요. 연한 단목의 먹과 진한 녹목의 먹 색깔이 잘 어우러져서 환상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은 연어 때와는 다르게 사절지 크기의 화선지에 그림을 그리고 다른 종이에 글을 써서 포토샵으로 합성을 해서 완성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선지를 준비를 했고요. 붓은 제가 즐겨 쓰는 개모필이죠. 수루필 6호와 인왕세필붓 3호를 가지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물고기를 그리려고 하지 말고 물고기라고 인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점들을 찍어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건 멀리 있는 애들인 거죠. 밑으로 가면서 점점 크게 그려줍니다. 원공감을 느낄 수 있겠죠? 자, 이때 모두 같은 크기로 그리거나 같은 선상에 그리면 곤란합니다. 물고기도 큰 애가 있고 작은 애들도 있고 멀리 있는 애들도 있고 가까이 있는 애들도 있겠죠. 전체를 다 그리고 나면 마를 때까지 기다리거나 드라이기로 말리시면 되는데, 저는 자연 건조시키는 걸 권합니다. 마르면서 생기는 변화들을 살펴보면 다음에 이런 효과를 이용을 해서 다른 작품을 만들어 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다 마르고 나면 조금 더 진한 중목으로 처음부터 또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앞전에 했던 것보다 조금 느슨하다고 느낄 만큼 조금은 여유있게 그려줍니다. 이때도 작은 애도 있고 큰 애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틈을 메꿔 가면서 그려줍니다. 상당한 인내력이 필요하겠죠.
자, 이때도 물고기 모양은 썩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붓을 아래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톡 찍어서 당기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반복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속해 나가시면 됩니다. 끝까지 다하고 나면 또 말려줍니다. 어느 정도 바탕이 완성되고 나면 이제는 가장 진한 녹목으로 한 마리 한 마리 그려나가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조금 신경 써서 그려나가야 되겠죠. 물고기의 방향을 이리저리 틀어가면서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얼마 전에 필방을 지나다가 눈에 띄어 구입하게 된 조그만 벼루가 마음에 들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접시를 이용할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 있네요.
자, 이쯤 되면 궁금한 게 있죠. 물고기가 꼬리와 지느러미가 없죠. 자, 이제 그려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전부를 다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곳곳에 몇 마리만 그려줘도 전체가 다 있는 걸로 느껴질 겁니다. 꼬리도 몇 마리만 그려주게 되면 전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멀리서 한번 볼까요? 이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이렇게 해서 먼저 그려놓았던 그림에 포토샵으로 합성을 해주면 이런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하는 건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중요한 금이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현금이 있고 조금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먼 미래에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가 되겠지요. 그때가 되면 과거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의 도전이 나중에 큰 것들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체분집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제목 옆에 체크 표시를 누르시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상세 설명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